안 돼. 다이어트 방송은, 아니, 저스댄스 안한 이유가, 상관이 없으니 해.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어컨 틀다가 땀이 식고 나오고, 식고 나오면 또 몸살 걸릴까봐, 몸살 강림 걸릴까봐 못하겠어. 무서워. 한번 걸리다 보니까, 약간, 좀 힘들다. 아무튼. 여러분, 5kg 빼는 게 아니라, 5km 하루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너도 꾸니 올해부터 살을 병신들아. 뺀다고 다이어트 방송을 하기 시작했냐? 5kg을 몸에서 빼는 게 아니고요. 더뺄 거예요. 에어컨 키지 말라고? 나 뒤져, 얘들아. 뒤진다고. 가면 쓰고 너도 방송하는 20kg 빼면 거잖아. 20만 원 후원할게. 뒤진다니까? 정말 뒤져. 아, 그래? 고맙다. 네가 빠지는데 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히 받을게. 돈의 다이어트는 어때? 돈에는 늘 다이어트 중인데 뭔또이 새끼야! 콱 진짜 이씨 두질 나가 이씨. 혼자서 안 해. 혼자서는 안 해. 방송으로는 하겠다. 근데 안 해. 야, 하게 되면 방송을 그냥 하겠다. 집에서 만약에. DDPO가 보면서 패퍼너랑 레드하퍼 솔직히 마비로 DDPO가 더 살까? 좋아. 화타센세의 DDPO가 정말 하반신 마비도. 그냥 어느 정도 서 있게 만드는 라이브 화타센세의 당첨자인 DDPO가. 당신의 건강한 근데 다이어트에 외국어를 못 기원합니다. 알아먹겠다. 외국어를 못 알아먹겠어. 정말 그 요가가 살 빠지고 그거 뭐 그게 다 된대. 정말 DDP. 흰쌀밥을 찾아가는 행복 나에겐 불평도 나약한 마음도 날려주는 맛있는 아, 근데 나 요리였다. 진짜 요즘 들어 또 고독한 미식가 보고 싶거든. 근데 또 먹는 거잖아 그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이고. 그럼 목표 몸무게 있나요? 있죠. 일단은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 일단은 두 자리죠. 예. 딱 100kg대. 딱100 만들고 싶다. 100. 99나 100. 아니면 운동 딱한달 100. 동안 맨날 하면 자기 자신에게 피규어 하나 선물하기 같은 달성표 만들어봐. 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사면 되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사면 돼. 머독기 다이어트 하는 각오가 너무 멋져서 나도 내일부터 머독기 아아! 다이어트 끝날지도 내 다이어트를 기치해야겠어. 우리 끝까지 다이어트 같이 하자. 키키크키. 내가 포기하겠네? 아니, 뭐, 돈에, 너 원래 안 하잖아, 수발. 어? 너 원래 안 하잖아요. 개 어이가 없네, 진짜. 원래 안 하면서 수발. CC4477님. 네, 일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야. 진짜. 412. 아, 여러분 체력이 딸려서 방송하는데 지장도 있고 요즘 춥고 피곤해서. 아, 수발, 왜내 멘트 썼어? 근데 날이 추우면 어쩔 수가 없어. 정말. 날 추워. 여러분, 날이 존나 추운데, 영하 15도야. 만약 갈비찜은 영하 위에 15도 얹어 나가서 먹으면 막 걸어? 냄새가 안 돼. 아예 대신 없어지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은 하겠지. 네.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하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하겠지. 근데 밖이 15도다. 그러면 절대 못 가. 대장 솔직히 그렇죠. 만 오늘부터가 15도 아니라 이런 거거든. 내일부터라고 이러면은. 밤새 써놓은 순간 대장의 다이어트는 실패한 거야. 뭐가 팩트야.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운동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 월요일부터 한다고 말했어. 아침부터 하자. 방제는 오늘 이렇게 바나나의 했지만은. 스트레칭을 뭐가 했다. 팩트야. 헛소리 해놓고 팩트라 적었는데. 그래, 스트레칭도 좋아. 스트레칭도 무조건 필수적인 요소지. 네. 저게 뭐가 팩트야. 개소리 하지 마. 진짜로다가 레알로다가 핑계 넘나 많잖아. 오늘 저녁밥은 닭고기냐? 핑계가 아니라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 수업아, 핑계 아니라 한다고요! 개빡치네, 진짜! 아, 진짜. 한다고요! 그래, 머도가 난 구독 다이어트 할게. 같이 힘내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말안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날짜 정했잖아요. 그만큼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이고, 끝까지 한다, 여러분들. 저왜 이렇게 안 믿어요? 저 의지 강합니다. 잘 보세요. 저스트 댄스 할 때도 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잖아요. 물 100만 점은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30만 점. 저 그때 못 봤어, 여러분들. 저의 의지? 저의 그 의지. 존나 힘들었는데. 그래요, 저 그만큼 의지가 강해요. 할수 있다고요. 근데 왜뭐 보기도 전에 씨발 이렇게 초를 치냐고, 씨발 람들 진짜. 머독기의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도네를 하는 투수들의 통장이 다이어트. 늘 가뭄이었지. 매일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드 100번씩 하고 10km를 달려. 그리고 머리털을 잃어. 그리고 머리털을 잃어. 그렇지.
그 빡빡이가 되는 거지. 2kg 빠질 때마다 드라마스 정보 하나씩 올려. 아니 뭐야? 기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 저거는? 어? 도대체 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지? 흠스.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가짜 다이어트입니다. 마음만큼은 풍족하다. 캅. 그렇지. 네. 근데 그거는 내 일단은 내 살부터 빼야 되는 거야. 살. 뭐 사 먹지 못하게 탁한의 한정살 뽑으러 갈래? 돈이 없으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아니야. 집에 먹을 거 있어. 라면하고 스팸 있어. 좋댔어.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못했어. 어떡해? 아. 여태까지 야, 나 처리 못했어 얘들아. 스팸하고 라면 있으면은 다이어트 도중에 띠용하면서 띠용 흠척흠척 할 수도 있잖아. 어떡하지? 흠스. 흠스. yummy. Oh, man. No problem. I'm diet no problem. 4개월 구독 아리가또네. 고맙습니다. 아, 집에 햇반도 있는데 햇반. 어떡하지? 머도가 근데 나 헬스 다녀오면 피곤해 뒤지는데 운동하면서 방송. 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고민이야. 여기서 고민인 게 뭐냐면은 새벽에 방종하고 해버릴까 운동을, 아니면은 이제 인나서 운동하고 와서 방송을 할까, 그게 고민이. 아직까지 고민이야.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생각을 하고 해버려야지. 그래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이 체력적인 부분이 심하거든요. 방송이 6시간에서 최소 6시간인데 이게 몸 피곤하면 저도 텐션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송에는 지장 없고 싶은데 지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면은. 아무튼 뭐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네. 머독이 다이어트 성공하면 내 이름 금액에 0이 하나 더 붙는 날이 있지. 무슨 말이냐고. 불가능하다는 거지 뭐긴 뭐야. 닉네임 못 바꾸니까 한번 정하면은 족같네. 맞아. 너는 할 수 있어. 양치기 소녀나. 존나 진짜 때려버린다. 너에게 늑대가 돼버릴게. 레알 뺀다 진짜. 여러분 저 포기합니다. 옛말에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헉헉헉헉헉. 야, 저 다이어트 결심 먹을 때 최소 한 달은 갔어요. 한 달은 갔다고요. 왜 그러세요? 대장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면 만원 쏠게. 만원 충전해 왔어. 에게? 아 고마워. 고맙다. 그래. 이렇게라도 제가 다이어트 성공하는 걸 응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당장 감사합니다. 내일 알바엔 그냥 오늘 하시지. 아니 내일 정해졌다고. 오늘 뭘 해. 내일부터 몇 시 하고 지금 다 짰는데 뭐 오늘부터 해. 내가 아 내일부터 하고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 이런다 안 한다니까 씨발 새끼들아. 씨발 개빡치네 진짜. 아 저 개빡치네 씨발. 아니 씨발 오늘부터 한다고 말했잖아요 어제부터. 씨발 새끼들이 진짜 개빡치게 하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대장님 저탄수고 지방 다이어트라고 해외에서 유명해요. 안 물어봤다고요. 어쩌라고요. 그잖아 고기만 처먹는 거 돈 줄 거야? 그 황제 다이어트잖아. 그거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으면서 살 빼는 거. 적금 통장을 만들고 시켜 먹고 싶을 때마다 음식값만큼 적금하면 어느새 등신대 값이 뿅 하고 생김. 일단 등신대 값보다 그걸 내야 돼. 관리비. 관리비를 내야 돼. 파이팅. 보험료도 내야 되고. 판제니 얘기를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응원 감사합니다. 예. 치아야 생각해서 7kg 빼면 어때? 싫어. 그럼 죽어. 그런 거 생각하면 살 빼기 힘들어 머독이. 알았어 뺄게.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초를 치냐고. 수바람들 진짜 개빡치네. 살 빼는 데는 안 처먹어야 돼. 내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머독을 뺐다니까. 안 먹으면은 요요와 이 멍청아 먹으면서 해야 돼. 다이어트를 준비하기 시작한 그래. 오늘 밤 그동안 배달 음식을 끊은 적이 없다.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앞둔 오늘 도네가 팩트를 때린다. 폭풍전야 니들이 허접한지 우리가 허접한지 결과가 결과 보여줄 거야. 고민은 하지만 둘 다 쌩은 안 할 것 같은 거야. 아하 니키 말이 맞는 거야. 아니야. 야 그거 할까? 한 달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거야. 일단은 제가 6월 달에 밀리언 라이브 콘서트를 가고 싶어서 약간 앨범도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 달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거야. 몇 킬로를 뺐습니다. 2주마다는 내 스스로 보는 나 거지. 100일 휴가 2주마다 내 나왔어. 스스로 보는 어차피 거고. 진짜로 살 뱄으면 한 달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공개는 일주일에 그거지. 한 2주는 번은 여러분들 공개 내가 안 해요. 만나 2주마다 내 달려 스스로 코코 보는 거야, 그거는. 아니 뭐 2주마다야, 한 달마다 해. 누구에게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다. 내일 다이어트를 미룰 때까지는. 씨발. 내 다이어트 하는 수, 하고 나서 다 배나고 배나고 싶다. 초치는 새끼들. 확 수발 진짜. 확. 다이어트 시작 후 제가 지각해서 늦게 킴. 아, 운동해서 피곤한데 어쩌라고요? 그럴 수 있어. 아, 여러분들 너무 이게 피곤해서요. 아이고. 밤이 늦어서 가로등이 안 보여서 헤맸습니다 우와, 하면서. 이제 그 돼지 같은 소리 좀 그만 내. 왜 이런 소리 좋아하잖아. 이 새끼 일부러 나 이거 할줄 알고 일부러 유도했네. 듣고 싶어서. 이 새끼 지능적인 쇠약기. 그러네. 지금까지 봐왔던 머독는 살 뺀다 다시 찐다 애들아 나살 뺄까? 아니야. 여태까지 살은 뺐는데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어서 이제 찐 거지. 한몇 년에 걸쳐.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 하창현 씨님 1개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겠다는 이 마음부터 먹은 거를 칭찬을 해야 돼. 일단은 살 빼기에 한첫 걸음을 걸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걸음은 제가 이제 뭐라고? 물만 마시는 머독이 거죠. 이제 지금 뺀다고? 거의 두달때 물만 마시고 있어요. 물 탄산 잘안 마시고. 배달통. 하긴 나 배달통 다이아인데. 나 다이아야. 나 배달통 티어 다이아인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꽃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보자 아직도 그건가? 다이언가? 운동하는 방송하면 우리 폐수들 엄청 거릴걸? 그러네. 같은데 어때? 다이아 통이네. 여섯 번만 더 하면은 스타 통이네. 아니야. 그러고 보니 무슨 운동을 하는 건지 못 들었어. 다시 말해주셔요. 아, 알아서 운동할게. 어떤 운동 할 겁니다 하면은 진짜 근육 덩어리 새끼 와갖고 쿵쿵. 씨발 운동 저렇게 하는 거 아니네. 아닌데. 운동은 말이에요. 뭐 스쿼트 어쩌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알아서 한다고요. 머독님 살 빼고 쉽지 않으세요? 멸치 새끼네 하면서 최대한 쏟아와. 야 그게 뭐냐 씨발 그게 아니지 하면서. 뭐야 너뭐 피지컬 말해봐. 너 하루에 운동 어떻게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스쿼트 멸치 새끼네 하면서 막또 그럴 거야. 말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나보다 뚱뚱한 머독기가 좋다고. 어쩌라고 돼지놈. 난더 이상 돼지는 안 돼. 그댄 머독이 운동하고 와서 방송 돈해가 고독한 미식가 돈해만 올라오면 푸키읔. 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고독한 미식가는 위험해. 안 돼. 내가 하이브 케이지 늘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일 딱 몸무게 재보고 이제 빤스만 입고 찰칵 찍고 하는 거다. 그래야겠구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나도 정말. 진짜로 가짜 지금이 다이어트를 아니면 안 했는데 되는 게 뭐냐면은 다음에 지금 배우고 나서 다이어트 욕구가 정신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다음에 최고조에 배우고 달았을 때 일어나는 예약. 이때를 놓친다면은 내 다이어트 이 욕구는 사라지면서 점점 이제 아이고 그뭘뭘 빼냐? 굳이 뭘 빼냐?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이어트 이 욕심, 운동하고 싶은 이 욕구, 땀을 흘리고 싶은 이 욕구. 네? 지금이 아니면은 힘들다. 그런 다이어트를 거지. 끝내라고 5만 원 충전했다 아! 예상 돈으로 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슬슬 이제 노래 여기까지 까겠습니다. 네. 노래 대충 여기까지 까고 영상들 보고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에나셜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야. 얘들아 나 힘들다로 하자. 예나 힘. 방금 치킨 시켰다. 부럽지? 겉바 촉촉. 돼지 새끼. 돼지고 싶냐? 희작은 난쟁이, 머독한 뚱보. 이두 개의 차이점 아시는 분 하하. 하나는 키가 작다는 거고 하나는 뚱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라마. 아 옆집 쌉벌레 후배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안 물어봤다고요. 사랑해요. 사펄레 후배가 누군지 모르겠네. 워낙 사펄레가 많아서. 운동할 거면 아침에 하는 걸 추천은 경험상 하루가 상쾌하고 개운해져. 나는 한달 하다 수마 나는 내가 한 이겨. 달 수마야. 어디 한 달만 간 친구가 어디서 콱 치. 아하 따샤. 도질라고 씨. 3일이 여러분 시작이 반이죠.
가만히 있으면 절반을 가져. 그럼 시작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게요? 뭐래 혼자. 살 뺀다 더 찐다 얘들아 나 살 뺄까 아닌가요? 한 글자 빼먹었어요. 아니야 똥 싸고 있네. 아니야. 이제 도네락관에 음식 금지되는 거 아니면 하하하. 아니야 뭐래. 자 일단 노래 여기까지 까겠습니다. 꼭 뺄 거고요.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준 사람이 있으라면 있었죠. 감사합니다. 꼭 빼자 얘들아.